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장 정대훈입니다.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문학분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들으셨지만 그 2023년도 사업은 창작의 과정과 그다음에 창작의 발표 이렇게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작의 과정에는 본격적인 창작 작업 이전에 그 해당되는 리서치나 기반 조성 그런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창작의 발표에는 작품 집필과 발표 활동이 포함되어 각 단계별로 지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학 사업의 그 세부 사업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문학 분야 단체 지원 사업은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단연 지원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3개년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2023년도 2년차 사업, 2023년도 2년차 사업 연도로 각 사업별로 단연제로 이미 확정된 예산 외에 예산만 공모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창작의 과정 문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2022년까지는 그 비평연구활동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창작의 과정 영역에 배치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산은 1억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비평만이 아니라 연구 분야로도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크숍이나 그 리서치 트립 같은 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지원에 활동 지원 포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심의 기준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고요. 또한 그 원고 집필이나 발표 또는 이제 발간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안에 그 사업 그 창작 기금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므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평문을 집필해서 발표를 하거나 또는 비평집을 발간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발표 유형 또는 발간 유형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개인이 신청하는 사업이므로 단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이 다른 연구자, 동료, 비평가 등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인데요. 각종 문예지의 발간을 돕는 문예지 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단연 유형의 공모만 진행이 됩니다. 예산은 7,300만 원이고요. 신청해 주실 때는 발간 주기와 호수를 고려해서 최소 8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신청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심의 기준은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또그 보조금 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원고료로 좀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올해는 총 소요액의 10% 이상의 자부담이 필수 편성이 된다 하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발표 지원 사업입니다.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사업이 예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22년 이전에는 이제 발간 지원 사업 유형만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 이렇게 발표 유형 지원 사업이 새로 신규로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작품집을 이 사업은 그총 예산은 6억 원이고요. 그 200만 원의 원고료가 이제 정액 지원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 규모는 300명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그 심사가 작품 그 심사가 이제 그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해당 작품은 무기명 원고, 미발표 원고를 중심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발표가 전혀 그 어디에도 발표가 되지 않은 작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품 편수는 저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장르별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심의 기준은 문학 수적 수준 100%. 이것을 이제 심의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발표 유형의 사업은 그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가 되었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신청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청 접수가 돼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결과 발표될 때까지 그 미발표 상태가 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 5월 31일까지 미발표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작품으로 타 기관이나 재단에 그 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저희 그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에 이전에 이제 사업을 수혜받아서 이제 그 작품집 발간 준비를 하는데 하고 계시다가 이 성과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아예 그 신청 자격에 제외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한번 제가 확인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이 발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요. 해당 작품을 온라인 플랫폼, 저희 예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1년간 작품을 공개하는 것을 지금 그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발간 지원 사업입니다. 발간 지원 사업은 그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이 있는 작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천만 원의 그 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상급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정산이 필요가 없고요. 전체 총사업비는 6억이고 천만 원씩 해서 60명의 작가들에게 이 사업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심사 기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우수성, 그 다음에 작가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선정 후에 기대되는 발간 성과,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그 가중치가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예, 이 사업도 그 동일 작품집이 연내 발간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까지 12월 말까지 이제 발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그 이전 연도에 이미 발간된 책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계속 그 저희가 이제 유지해 왔던 그 3년간 지원 사업을 수혜받았던 분들은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여기 자료에는 그 해당되는 그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규모나 사업 운영 방식이 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중복으로 간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발간 계획이 명확한 그런 그 뚜렷한 작가분들을 우선해서 돕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출간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미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 보고는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23년 12월까지 작품집 발간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문학 집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작가분들이 이제 집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에 그 공간 집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단체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대표적으로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이나 담양에 있는 글을 낳는 집 뭐 이런 곳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이 사업도 역시 저희가 이제 단연 유형으로 전환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예산 외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공모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는 지원 사업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체별로는 최소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심의 기준입니다. 예,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차별성, 그리고 해당 분야 발전의 기여도와 파급 효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지원 신청하실 때 그 각 지원금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 그 항목별로 준수 비율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준수하셔가지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선정되는 단체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24년까지 이렇게 그 3년간 지원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선정되는 단체는 2년 해서
24년까지 단연 지원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자부담은 필수 편성 10% 정도 규모가 지금 정해져 있고요. 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저희 2층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오셔가지고 궁금한 내용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